컨디션. 블루가 생각하는 블루는 무엇인가요? 제 블루는? 네, 컷!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봅시다. 네. 뭔 느낌이냐면 미러는 거울이라는 매개체는 되게 많이 쓰거든, 사실은. 나를 좀 왜곡되게 보는 매개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박? 우리 사회도 그게 있거든. 내가 나한테 잣대로 뭔가 넌 좀 더 이래야 되고, 넌 뭐 좀 더 이뻐야 되고, 넌 좀 더 뭐 잘해야 되고, 너가 이렇게 쉬면 안 되고. 거울 속 나는 아 내가 너 아는데 너 이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거울에 대고 자기 비난을 하고 나를 왜곡되게 보는 것도 내가 뭔가 진정한 그 심연의 나를 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지. 약간 주변 기대, 그 기대 이상으로 해내야 된다는 거울이라는 매개체 자체가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입구고 블루보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번 미러에서 담고 싶은 거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미러를 만들었고 이 고개는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실은 그게 나랑 하는 얘기거든. 아.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곡 자체 그니까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미러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냥 뭐 미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는 그런 독백,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좀 독백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뒤에 어떤 독백으로 들어가든 대화도 들어가든 자연스럽게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사실 그건 아무도 못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 중에서 내가 곡 작업하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아직도 아 제가 할게요. 11시에 하는데 얘 항상 산책하다가 나한테 전화하고 하면 11시 끝나고 한 12시, 12시 반 갑시다. 오랜만에 걷는군요? 그러게요. 얼마만이죠? 봄 탈 때 이후로 뭔가 이렇게 딱히 그죠? 걸을 일이 없어서 자, 올해 8월이니까 아콘트 찍을 때, 그지? 네. 3, 4개월 만이고 11월이 왔습니다. 11월이 왔고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이 아니라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은데? 아, 겨울 올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안 지나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올해, 빨리 올해가 왔잖아. 3월, 2월에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거의 거진 11월이면 끝났죠? 7개월? 7개월은 끝났고 그래도 시간은 참 빠르다. 미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 8월에 블루버드 작업 발매되고 되자마자 9월부터 작업을 했죠. 되게 생각보다 엄청 빨리 쓴 곡이에요. 9월에 거의 스케치 작업 끝나고 10월부터 편곡하기 시작해서 지금 11월 중순 정도에서 이제 녹음 들어가고 마무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제 회의하고 뮤비도 나오고 해야죠. 이것만 해주세요. 견적서랑 포트폴리오 파일 PDF 구워서 저한테 지금 보내주세요. 이번 작가님이 알겠습니다. 그 미러 뮤비 그럼 제가 언제까지 컴퓨터치면 얘기해서 보내드릴까요? 꽁띠 트럭꽁띠 트럭꽁띠는 11월 말 11월 말? 늦어 그러니까 이거가 A나라 도움 받아야 되는 게 일단 그때 가능한지 물어보고 우리 미러 파이팅 푸샤 푸샤 5, 6, 7, 8 미러 파이팅 진짜 이해 안 했는데? 나 편집 좀 찾아줘야 돼 연기 빨리 탁! 아니 빨리 미러해 파이팅 하는 데다 진짜 미러 파이팅!
보통 제가 퇴근하면 11시? 한 11시부터 주로 작업을 하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만큼은, 그때 그 공간만큼은 사실 저밖에 모르는 공간이죠. 제 공간이고, 안 나올 때는 한없이 안 나오고 또 뭔가 만들 때도 그만큼 잘 만들어내는 공간? 양면의 칼날 같은 공간이죠, 저한테는. 보통 이 시간대 퇴근하면 무슨 생각해? 보통 이 시간대 퇴근하면 아무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가끔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럴 때 하면 지금 하는 것들도 생각나고 약간 생각이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정리가 더 안 되는 느낌? 그냥 생각에 꼬리를 물면 뭔가 저는 정리하고 싶어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더 약간 퍼트려지니까 이 시간대 그런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시간대만큼은 그래도 멍 때리고 있는 느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추워요. 추워요. 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좋은 경험이, 어쨌든 뭔가 시간이 지나서 한 사건이 지나면 좋았으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경험이고 뭐 수업이 되겠죠. 점점 할수록 경험은 늘어가고 배우는 건 많지만 그만큼 새로운 건 줄어드는 거니까. 항상 미러가 이번에 사실 그렇게 좋은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어서 아직 요즘 느끼는 건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어느 부분이든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특히 음악적으로 그 어느 순간이 작업하다 그 순간이 오면 어느 정도가 지나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게 그게 맞나? 그러니까 미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창작자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처음에 기획했던 거랑 같았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고 아쉽죠. 그죠? 막상 들었을 때 제가 들을 때 그게 뭔가 귀가 익숙해지고 이러면 거기 안에 갇히죠. 작업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를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어제도 작업하다가 아 진짜 하다가 안 해, 이씨, 이러고. 에너지가 엄청 들긴 해요. 쓸 때 에너지도 엄청 들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저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정리가 적어도 내가 정리가 돼야지 보는 사람 리스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런 거구나가 느껴지는데 그게 나도 정리가 안 되니까 겁내지 않겠다고 우리가 블루잉 처음 시작할 때 겁내지 않아서 제일 좋아요. 그쵸. 이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겁내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제일 겁내는 건 우리 팀원들 중에서 나인 것 같은데 내가 제일 겁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겁내지 않아도 되는 게 정말 좋은 장점인 것도 있긴 한데 겁을 내도 괜찮은 것도 한몫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하는 나한테 더 엄격한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한테 저도 그렇거든요. 아, 남한테는 그래도 이 정도면 아 잘했다 우리 뭐 이렇게가 되는데 그게 왜 나한테는 안 될까? 관용과 하는 게 이번에 블루잉 하면서도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뭐 이렇게 해봐요 하고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랬는데 그게 왜 나한테는 안 될까? 너는 이래야 되고 넌 이래야 되고 이때 되면 이래야 되고 누구는 뭐 예뻐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관리 안 한 거고 저렇게 하면은 뭐 어떤 거고 기준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 기준에 꼭 내가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란 생각은 하지만 결국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는 이거를 타인이 봤을 때 과연 이걸 제가 제 스스로 하는 얘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성장을 사실 올해 진짜 많이 했어요. 비난도 사실 되게 웃기잖아. 누군가한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갔다는 것조차 사실 저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곡을 처음 내는 거니까 누군가 내 걸 듣고 긍정적인 시선이든 비난적인 시선이든 그 심판대에 작은 규모도 우리 팀원들만 얘기해주든 그거를 올린 거니까 어쨌든 내가 뭔가 아직 뭐 얼굴도 공개 안 하고 다 안 했지만 뭔가 누군가한테 내 거를 가지고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힘들는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자, 우리 밀어 잘 나올 수 있게 잘 나올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언젠간 답이 나오는 질문일까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끝까지 마무리 잘하고 다들 이제 진짜 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흙 같은 어둠 속 날 피워